저한테 말하는 게 되게 못되게 말했었어요. 정신 차려, 뭐가냐. 제가 이 PDF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줄 수가 있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눈뜨기 힘든데 이제 아, 저거 써야지 하면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도 남한테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보여주셔도 되나요? 이게 좀 욕이 좀 많이 써져 있어가지고 저를 너무 채찍질하면서 약간 학대 비슷하게 약간. 하듯이 좀 많이 이렇게 썼던? 대학교 준비할 때? 네,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약간 막 이렇게 네, 이런 다이어리라서 저한테 말하는 게 되게 못되게 말했었어요. 정신 차려, 뭐 하냐. 이런 말을 그냥 맨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여기 써져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막 보니까는 2년 전년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욕을 하면서 나한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적이 떨어지면 밥을 안 먹었거든요.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학대했네 스스로. 네네. 제가 이제 되게 치열하게 열심히 그냥 삶 자체가 열심히 사는 거였고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를 좋아했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다이어리 쓰는 거 자체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뭐 지금까지 계속 써오다가 4년쯤 전에 석사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으로 이제 재직할 때 그 회사에서 약간 공황장애 비슷한 그런 증상을 좀 많이 겪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이제 퇴사를 하고서 이제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운이 처진 생활을 그때 이제 조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지내고 올해 초 한 1월쯤에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생각? 이렇게 삶을 그만 두고 싶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서 근데 또 용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불안장애의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고 목표 자체가 너무 높고 그래서 오는 약간 완벽주의에서 오는 거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았었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진단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마음 공부를 좋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스카이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게 좌절되면서 약간 제 꿈이 그때 한번 팍 꺾였었는데 그때 그 실패에 대한 약간 두려움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온 것 같다. 한번 그냥 다시 해봐라. 그때처럼. 그래서 그냥 꿈을 더 높게 잡고 한번 해봐라.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꿈을 높게 잡아라 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냥 너는 꿈이 항상 높아. 그냥 좀 낮게 잡고 그냥 좀 현실에 만족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스터디언이었고 거기에서 나온 게 PDS 다이어리였어요.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너무 치열하게 살면 나를 갉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뭔가 건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쓸 때는 약간 도끼라고 하잖아요. 네네. 도끼를 품고 맞아요. 썼다면은 이제는 뭔가 진짜로 진짜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약간 소프팅도 해주시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작성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너무 이렇게 집착을 안 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맞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다이어리가 진짜 빡빡하게 다 이 시간을 다 활용해가지고 막 해 이렇게 채찍질하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쓰면서 내가 시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나를 알아가면서 그 시간에 맞게 내 목표를 넣는 거거든요. 잠자고 꾸물거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럼 그것도 넣어야 되고 넷플릭스 보는 시간도 진짜 필요해? 그 점검해보고 넣고 넣고 놓고 해서 진짜 시간 확보한 다음에 확보한 시간 안에 퓨처 셀프를 넣는 거였거든요. 네. 일단 저는 동기부여 영상을 2월 그때 이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듣고 있거든요. 그 스터디언은 거의 매일 듣고 있고 거의 알람을 맞춰놓고 듣듯이 그냥 듣고 있는데 약간 채찍질 플러스 뭔가 당근이 포함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죽을 만큼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약간 저는 예전에는 결과에 너무너무 집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결과보다는 어찌됐든 목표이지만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했던 방식에서 차용은 하되 살짝 관점을 바꾸면 시너지가 되게 많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 PDS 다이어리 쓰기 시작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줄 수가 있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눈뜨기 힘든데 이제 아, 저거 써야지 하면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표는 높게 잡지만 이제 저는 되게 그 높은 목표로 인해서 상처도 받아봤고 그거를 극복도 해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은 좀 더 성장이 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몸무게 감량하시려고 이것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항상 그죠? 올해 초에 제가 처음 보는 숫자를 한번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을 빼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목표를 잡았는데 이제 좀 운동을 너무 많이 하기에는 평소에 힘드니까 일단은 계단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2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할 때는 저희 회사 9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게 거의 습관이 됐었고 지금은 집 올라가는 것도 그냥 계단으로 네, 계속 다니고 그 제가 몸무게를 적어요. 아, 맨날 쓰시는 게 있네. 기상시간 쓰시고 네. 몸무게 쓰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도 계속 적었었어요. 뭐 이렇게 적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운동 일지를 맨날 네, 쓰시네요. 네 일지를 쓰니까 되게 무슨 운동했는지가 네, 보이더라고요. 루틴처럼 기상 시간 목에 재고 네, 이거는 항상 적으려고 해요. 일하시고 와서 네. 시하면서 운동 일지 쓰시고 네 쓰시니까 뭐가 좋은 것 같으세요? 전에 쓰시던 다이어리보다? 일단은 뭔가 이렇게 다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박스 형태로 쳐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한눈에 이거를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로 하고 나니까 이 핑크를 늘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이 다이어리를 적으면서도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부담을 느끼나? 이거를 계속 보려고 하는데 약간 이게 도구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룰 거야 하면서도 사실 진짜 저걸 이룰 수 있을까? 하면은 정말 그거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변화를 좀 이루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부정적인 생각에서 좀 원래 그냥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처럼 바뀌고 싶다? 네, 그럼.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뭐 나는 뭐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지속하기가 되게 힘든 게 다이어리 쓰기인데 이거를 좀 단톡방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지속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좀 완벽주의가 심하고 작성을 해놓고 못 이룬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진짜로 해야 될 것들 위주로 적는 게 어떤지 싶어요. 그래서 뭐 하나만, 오늘 이거 하나만 하겠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못한 거를 보는 것보다 내가 잘한 거 위주로 시에다가 쓰는 게 나를 위해서 좀 더 좋을 것 같아. 챌린지 같은 거를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사람이 이제 혼자 있을 때랑 보여줘야 될 때랑 약간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챌린지 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인증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